한 돌고래가 몇 개월에 걸쳐 인간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돌고래는 인간의 언어를 따라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제 우리 인간은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는 걸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1950년대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언젠가 외계인을 만나게 됐다고 해도 소통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구에서만 사례만 봐도 서로 다른 종끼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고 해도 인간과 외계인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일 거예요. 이때 서로 간의 종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나사는 혹시라도 우리 인류가 만약에 먼 미래에 외계인을 만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 동물의 뇌를 연구하던 미국의 의사이자 신경생리학자 존 커닝햄 릴리는 인간 그리고 돌고래의 뇌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릴리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돌고래가 숨구멍으로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뭐? 돌고래가 사람 말을 흉내낸다고? 이거 돌고래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걸지도 몰라. 릴리는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로 마음먹고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돌핀하우스를 짓습니다. 릴리의 최종 목표는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서로 대화하는 거고요. 나사는 릴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중에 인류가 외계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릴리의 돌핀하우스에는 돌고래 3마리가 입양됐어요. 암컷 시시와 파멜라, 그리고 수컷 피터죠. 돌고래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친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돌고래 조련사 마가렛 하우 로바트는 직접 돌핀하우스를 찾아와요. 제가 돌고래 조련사거든요. 제가 돌고래도 조련하고 언어도 가르쳐 볼게요. 마침 조련사가 필요했던 릴리는 돌핀하우스까지 직접 찾아온 마가렛의 열정에 감동받고 그녀를 이번 실험에 책임 조련사로 임명했어요. 돌핀하우스의 조련사가 된 마가렛은 수컷 피터에게 언어를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작업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피터와 하루 종일 있었고 그렇게 마가렛과 피터는 몇 달을 함께 지내고 학습하고 놀고 또 휴식했어요. 마가렛은 그렇게 피터하고 지내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쳐줬죠. 마가렛의 노력 덕분인지 결실은 있었어요. 피터가 인간의 언어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랍죠? 돌고래 피터는 숨구멍을 통해서 인간의 말을 따라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과연 피터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나서 인간의 말을 따라했던 걸까? 아쉽지만 피터는 그 단어의 뜻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마가렛이 냈던 소리를 따라한 것에 불과했죠. 실험의 성과는 여기까지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죠. 자, 이제 성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릴리의 동료 과학자들은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돌고래는 인간의 성대 같은 발성기관이 없습니다. 돌고래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돌고래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터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수컷 돌고래는 성욕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돌고래도 인간처럼 스스로 성욕을 해소하곤 한다고 해요. 동족은 물론이고 죽은 물고기, 심지어 인간에게까지도 종을 가르지 않고 몸을 비벼댄다고 하죠. 피터의 성욕이 달아오른 상태에서는 집중력도 저하되고 제대로 된 학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렛은 언어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터의 욕구를 풀어줬어요. 마가렛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터와 나의 유대감을 겨우 끌어올렸는데 피터가 욕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피터의 욕구를 해소시켜줬다. 이건 꽤나 자극적인 얘기죠. 언론은 릴리와 마가렛의 연구 성과 대신 돌고래의 성욕을 풀어줬다는 사실만 집중해서 보도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대중들과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비판하기 시작했고요. 자금을 지원하던 나사까지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또 릴리는 LSD가 돌고래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마가렛과 동료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릴리는 돌고래들에게 LSD를 주입했어요. 하지만 돌고래는 이 마약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언어 능력이 향상되지도 않았어요. 결국 나사는 대중과 과학자들의 비판, 정체된 연구 성과를 이유로 이 연구에 투자를 중단해버려요. 그렇게 1966년 나사는 릴리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었고 조련사 마가렌 역시도 돌핀하우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고요? 나사의 자금 지원이 끊긴 돌핀하우스는 더 이상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터는 릴리의 개인 실험실로 옮겨졌는데요. 그곳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다고 해요. 피터가 지내는 곳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정말 작은 욕조였거든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피터는 겨우 몇 주 뒤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피터가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숨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피터가 의도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죽어버리는 거죠. 이때 피터가 죽은 이유는 새 실험실의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를 돌보던 마가렛이 더 이상 없어서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고래는 언어를 배울 수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돌고래가 수화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특정 사물이나 행동을 보고 이것에 해당하는 표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문법에 따른 단어의 조합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돌고래들은 30개의 단어를 이해했고 총 2700개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새로 만들어낸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해독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낸 문장에 정확히 반응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돌고래들은 단어의 개념은 물론이고 어순도 이해하고 재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고래들끼리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까?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 돌고래들은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자기 돌고래들끼리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휘파람 소리예요. 이 휘파람 소리는 2만에서 3만 5천 헤르츠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인간도 들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돌고래 소리 바로 이 소리인데 이 휘파람 소리를 돌고래들은 무리 내부에서 사회적인 의사소통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요. 이 소리로 돌고래들은 최대 10km 떨어진 곳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죠. 두 번째는 흡착음이에요. 흡착음은 초음파인데요. 그 범위는 2만 헤르츠에서 30만 헤르츠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소리의 극히 일부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마치 딸깍딸깍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죠. 흡착음은 파장이 아주 짧지만 아주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처의 주변 환경을 아주 예리하게 볼 수 있다고 해요. 물체의 크기, 형태, 속도, 거리, 물체의 특성까지요. 돌고래들은 이 흡착음을 이용해서 사냥도 하고 장소 지정도 하고 주변 환경과 풍경 분석도 한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물속에서 반향의 위치만 확인되면 돌 위에 놓여져 있는 아주 작은 동전도 찾는다고 하죠. 돌고래들이 내는 소리 세 번째는 버스트 펄스예요. 흡착음이랑 비슷한데 흡착음을 압축했다가 방출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요. 가령 동족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신체 접촉, 짝짓기를 할 때, 어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등등요. 여담으로 돌고래들은 자신의 이름도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리뷰형입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리뷰형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는 리뷰형님 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처럼 돌고래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는 서명 휘파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돌고래들이 태어난 지 한 달쯤이 되면 자기 자신의 서명 휘파람을 스스로 짓는다고 해요. 그 이후에 돌고래 생을 살면서 여러 돌고래들을 만날 텐데 뭐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도 있을 거고요. 친구 돌고래, 연인 돌고래까지 이 각각의 돌고래들의 서명 휘파람을 다 외운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외운 휘파람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돌고래들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도 상대방의 서명 휘파람 소리를 듣고 금방 다시 상대방을 기억한다고 해요. 정말 똑똑하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고 상대방의 이름이 있다는 걸 외우고 그걸 끝까지 기억한다는 사실이 뭔가 낭만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돌고래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외운다는 건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해요. 돌고래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이 무리를 이탈해서 저 무리로 갔다가 또 저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갔다가 그러는데 이때 한 무리 안에서 누가 나한테 잘해줬었는지, 누가 나를 싫어했었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 했었는지, 또 누가 나를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내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자, 이처럼 돌고래들의 구두의사 소통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돌고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들을 동시에 생성하거나 결합하는 등등 아주 복잡하게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래들이 사용하는 이 소리들을 서로 조합해보면 돌고래들은 최대 1조 개의 단어를 갖출 수 있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지능이죠. 결론적으로 돌고래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최종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돌고래의 언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AI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돌고래의 언어와 행동을 연구하는 데니스 에르징 연구팀은 지난 30년 동안 모아뒀던 돌고래의 행동, 소리, 음파 등등을 전부 다 데이터한 다음에 AI로 분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딱 1시간 정도 분량되는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그거 분석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AI로 그냥 맡겨버리면 끝난다고 해요. 또 데니스 에르징 연구팀은 체시라고 불리는 돌고래 통역기를 이용해서 돌고래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있어요. 또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돌고래의 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 돌고래 스피커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으로 도쿄대학 연구팀은 돌고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인간이 먼저 소통을 시도해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자, 이것처럼 요즘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언어와 행동을 먼저 이해하고 또 동물의 언어를 말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종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입니다. 아, 또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그 강아지 언어 분석 기계? 그것도 꽤 유행했었잖아요. 뭐 사실 그게 정확도도 꽤 떨어지고 그냥 재미용에 가까웠는데, 머지않은 미래 정확도가 아주 높은 장치가 개발된다면 인간하고 동물 간의 소통이 아주 원활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여성 해양 생물학자 율리아 슈네처의 도서 상어가 빛날 때를 기반으로 돌고래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책에는 돌고래 언어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해파리 이야기, 스스로 빛을 내는 상어 이야기 등등 바닷속의 신기하고도 경이로운 생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이 책은 바닷속 깊은 곳, 경이로운 생물들의 이야기도 재밌지만요, 주요 해양 생물에 관한 최신 연구 주제도 흥미롭게 풀어줘요. 특히 저는 심해 생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는지, 그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생존하는지 알려주는 파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자, 우리 부엉이들 중에서도 바닷속 생물들 이야기 또 심해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우리 부엉이들도 꼭 율리아 슈네처의 도서 상어가 빛날 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니비형이었습니다.